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은 화장 진한 여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화장 진해도 잘 어울리기만 한다면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 근데 막 말 안 한 게 있어요. 보면은 정지 얼굴. 오빠 나 씻고 왔어. 주택에서 바로 꽂을 것 같은데 정지열이면. 남자들 기준에서 화장 진한 게 뭔지. 나는 그거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 다른 거. 완전 티나게 선이 딱 그런.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약간 갈색. 아이라인이 보이는 경우? 선이 아니고 면으로 색칠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여기도 아이라인 하는 사람 많지. 있지. 아래도 하는 사람은 많이 했다 싶어. 지금 사회 여자친구들 중에 쌤을 보고 와우 화들짝. 매번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매번 깜짝 놀랄고 매번 깜짝 놀라지 않은 척했지. 뭐라고 말해. 속으로는 와우 그랬는데 겉으로는 똑같네. 예뻐. 야, 너 이렇게. 그냥 쌩얼로 다녀라.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쌩얼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걸 고집대로 알아듣는 거지. 그 정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 정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는 척하려 하는 거죠. 오빠들이 여자 화장품 잘 모르는 거 같아서 그럼 여자 화장품 한 명 리뷰를 해보는 걸로. 맞춘 사람이 그 맞춘 부위에 화장 해주는 걸로. 첫 번째입니다. 열어봐도 돼? 열어봐야지. 정답, 섀도우. 땡. 정답, 볼터치. 얀디 건디. 볼터치 보통 나 그걸로 한다. 톨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 이건 파우더 타입. 이건 크림 타입. 시뻘개지냐? 티 별로 안 나. 그래? 오 예쁜데? 이게 원래 가을 컬러라 티 별로 안 나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 나 봐봐. 그대로. 자 다음. 정지열 마스카라. 완전 예쁜 기둥이 되겠네. 눈 감아봐. 무서워. 애가 밝았네. 어 예뻐. 어 예뻐. 섀도우. 우리 기둥이는 피부가 약간 웜톤이니까 약간 붉은 계열이 어울린단 말이야. 웜톤은 붉은 계열이야. 이거 대박이다. 오빠 근데 볼터치 색이랑 되게 잘 어울려. 약간 모델 느낌 나네. 약간 뮤지컬 배우인 줄 알았더라고. 그런 느낌도 있어? 결과 하고 어두운 거 있지? 그거 얼로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해줘. 아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델 메이크업 하면 나지. 입체감 됐죠? 진짜 정상입니다. 와 정상입니다. 시장난다. 아이라이너. 예스. 너무 눈 가까이 하지 마. 오 잘한다 기동 오빠. 봐봐. 너는 괜찮아. 와 너무 섹시하다. 잘했지 나. 너무 섹시. 여기서 우리가 말해주는 컬러를 고르면 돼요. 금지. 이건 빨간 거. 이건 좀 덜 빨간 거. 첫 번째 코랄. 아이 코랄 씨. 정답. 땡. 코랄. 땡. 코랄. 치유리. 정답. 딩동댕. 그러면 지금 얘네가 한 입술에 한 걸 맞추자. 정답. 예. 땡. 정답. 얘잖아. 땡. 얘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 얘잖아. 빨간색이잖아. 쟤가 뭐가 빨개. 좀 들빨간데. 아버님 제가 이런 불효를 저지릅니다. 흑술도 야, 네, 제일, 37대 손으로서 발색이 제일 잘 돼. 엄마 똑같은 거야? 아니 달라요. 맞춰주세요. 팩트. 정확히 리얼 팩트 체크. 여기서 오빠가 맞추면 오빠 하고 싶은 거 하던 방법만 더 해주면 돼. 그쵸 팩트! 졌냐? 아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립을 좀 강조해야 되는데 아, 뭐 오버립? 아니 그라운데이션 립 어때요? 그라립. 네, 그런 말을 들었어. 이 애들이 이걸 딱 발랐을 때 쾌감을 딱 느낀다고 하더라고. 마지막 화장의 완성, 마지막 약간 화장의 엔딩이죠. 난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너 네가 화장을 하나 보지? 집에서 몰래. 와 소름. 저 이거 공개는 안 하나요? 저 이제 얼굴 봐야 되지 않나요? 공개할까요? 이렇게 심할 때 좋아하면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섹시해 요새 여러분. 아니 눈이 이게 뭐야? 제일 중요한 아이라인을 딱 갖다 박아버리니까. 솔직히 왜 오른쪽 눈은 너무 잘 됐어요. 여기요? 어 약간 스모키 섹시하지 않아요? 어우 섹시해. 좀 약간 눈이 몰린 애 같아. 알지? 언니야. 항상 찐한다는 눈이 여튼 뭐 그딴 말 할 게 아니었어. 네, 그러게요. 여자들 눈이 자꾸 고달프다라는 걸 느꼈고 예쁘게 하는 거 그냥 감사한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건 팩입니다.